안녕하세요. 이어서 37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이 영상을 들어가기 전에 기쁜 소식이 또 하나 있고 약간 슬픈 소식이 있어서 그걸 좀 얘기하고 시작할까요? 일단은 토익 시험 성적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확인을 딱 해봤는데 7월 말 시험은 아쉽게도 제가 또 990점 만점을 놓쳤네요. 아, 그 마지막 문제 제가 틀린 것 같아요. 컨텐트 디벨롭 뭐더라? 컨텐트 에디터 하고요. 그다음에 랜드스케이핑 아키텍처 그런 문제였는데. 물론 지금 갑자기 영상을 처음 들어본 친구들은 저 강사가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지 갑자기 저 얘기를 왜 하지? 잘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데 그동안 계속 강의를 들어온 친구들은 지금 잘알 겁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약간 즐거운 얘기를 하나 해보자면 드디어 제가 구독자 1000명이 넘어섰고요. 수익 애드센스라고 해서 이제 광고를 달수 있게 됐습니다. 그 광고가 달려야 저도 구독자와 어떤 그런 영상의 수에 따라서 이제 수익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구조 같은데 놀랍게도 며칠 만에 수익이 들어왔어요. 물론 이 영상에도 광고가 처음에 걸려 있죠. 얼마 들어왔는지 알아요? 무려 며칠밖에 안 됐는데 0.4달러. 0.4달러의 수익이 들어와 있습니다. 0.4달러면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원, 300원, 400원, 그죠? 300원, 400원. 어딥니까, 그게? 첫 시작인데. 그지? 그게 나중에 어마어마한 규모로 성장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좋습니다. 시작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즐거워요, 지금. 작은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영상 처음에 보실 때 광고 같은 게 이렇게 막 눌러 했다고 해서 아, 이 강사가 이제 돈 맛을 알았나 보네. 그러면서 아, 돈 맛을 전혀 모릅니다. 돈맛좀 느끼게 해주세요. 그죠? 무료 영상입니다, 이거. 계속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 우리 무슨 얘기 했냐면 아, 좀 썰이 길었나요? 2분 동안에 이상한 소리 했네. 동사 어휘 문제 풀때 해석을 안 해도 된다. 단 뒤에 뭐 투부정사, 동명사, 대레스브이 혹은 뭐 목적어를 갖지 않는 동사, 갖는 동사 등등등을 공부를 해야지 그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장 가보면 추가적인 어떠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콜로케이션이라고 하죠. 여러분 콜로케이션이란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첫 번째 문제를 딱 봤을 때딱 보세요. 뭐 다른 데다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딱 보자마자 미스터 앤토니 익스프레스 히즈 뷰 하면서 뷰라는 단어만 딱 봐도 벌써 견해를 좋아하는 동사가 뭐가 있을까 보기를 딱 보는데 보기 중에 익스프레스 같은 게 있으면 그냥 툭 하고 답으로 해요. 웬만하면. 물론 이제 약간의 시간이 있거나 뭐 빠르게 전체 문맥을 혹시 보고 틀어지는 상황이 있나를 보게 되는데 별로 그런 경우가 없어요. 목적어만 봐도 풀리는 이런 문제가 딱 대놓고 정해져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목적어와의 어울림을 확인한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주어 자리에 가 있으면 보통 수동태 어휘로 나왔을 때 그래요. 이렇게 수동태 어휘로 참석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건 주어를 봐주는 거야. 아, 세미나는 참석하는 거지 이렇게.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콜로케이션을 어떻게 기억을 해주냐면 동사를 외울 때 그냥 동사만 외우시면 안 되고요. 단어장 중에서 이렇게 단어뜻만 달랑 나와 있는 단어장들이 있어요. 그 상당히 학생의 어떤 그 단어 학습을 망치는 길입니다. 절대로 단어만 그렇게 외우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access 그랬으면 이게 뒤에 장소나 데이터를 좋아한다. 장소에 접근하다, 데이터에 접근하다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하는 겁니다. 물론 영어 단어로 외우시면 더 좋고요. 그게 좀 익숙하지 않으면 그냥 한글로 지금처럼 액세스 장소, 액세스 데이터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어드레스 문제 이렇게 외우는 거고요. 문제를 다루다. 다루다의 뜻이에요, 어드레스는. 어나운스는 보통 발표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뭐 합병을 발표한다, 확장, 은퇴 계획 이런 걸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시험장 갔는데 이런 단어들이 딱 계획, 은퇴, 확장, 합병 같은 단어들이 딱 등장을 하는데 동사 어휘 문제에 뭐 집어넣을 거니라고 딱 시험에 나오면 어나운스가 눈에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책무 같은 단어가 보이면
take나 assume을 답으로 하시면 되고요. assume이라는 단어는 제가 암기법도 개발했습니다. assume. 이게 떠맞다라는 뜻이거든. 떠맞다. 맞다. 그래서 2번 책무를 떠맡기. 아, 이렇게 안 쳐질까요, 글씨가? 손이 굳었나봐. 떠맡기 쉽니? 그랬더니 쉬움 하면서 쉬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이거 외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정말 중요한데, 행사를 나타내는 말 같은 게 등장하면 attend, hold, host, organize 저런 단어를 답으로 하시면 됩니다. 행사명을 되게 좋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ause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연을 야기시키다, 손상을 야기시키다, 불편함을 야기시키다 이렇게. complete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complete는 요거는 우리는 보통 complete 그러면 완성, 완료 그런 거 알고 있죠. 근데 give을 다 제대로 빠짐없이 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complete는 저렇게 신청서라든가 뭐 설문 양식 같은 거를 좋아하는 겁니다. encounter는 어려움이나 질문에 직면하다라는 뜻이고요. enforce는 규정을 집행하는 거죠. in이 들어가는 단어가 다 동사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exceed, surpass. 그래서 목표나 기대치를 넘어설 때 쓰는 말이 바로 exceed, surpass고요. extend, 요거 중요합니다. extend란 단어, 이건 정말 중요해요. 아, 요거는 여러분들 빨간 펜 쳐줄게요. extend는 저게 연장하다라고 여러분들 보통 알고 있잖아. 근데 주다나 베풀다의 뜻이 있어가지고, 보통 extend on offer 그러면 제안하다. extend on a warm welcome 그러면 따뜻한 환영의 말을 하다. 뭐 웰컴뿐만 아니고요. 뭐 사과, 감사 그런 단어들도 다 뒤에 따라 붙어서 감사를 전달하다, 사과의 말을 전달하다 그런 뜻으로도 사용돼요. 페이스는 얼굴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저거는 인카운터, 그래서 문제나 어려움 뭐 이런 거에 직면하다라는 식으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follow, comply with, adhere to, abide by, conform to 라고 있죠. 뭐 한 단어 더 추가해 보자면 conform to 이런 것들은 저런 규정 같은 거를 준수하다, 순응하다, 그래서 저런 규정 같은 게 어울리고, 그럼 이 말은 이제 거꾸로 규정이나 정책 같은 게 보이면 저런 동사를 답으로 하면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사람이 보이면 고용하다, 채용하다, 뽑다 이런 거 교육훈련시키다. 그 다음에 이거 너무 중요해요. 물론 여기 적혀져 있는 게 다 중요합니다만, 그런 게 있잖아요. 아, 이거 공부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몇 개라도 찝어줘야지. 그나마 이 중에서 더 중요한 걸 또 찍어라 그런다면 제가 이제 형광펜 칠하는 것만큼은 진짜 이건 진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외워야 되는 implement, 이행하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ment가 붙으면 명사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동사라고 생각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다음 인스톨, 셋업, 디벨롭 하면 프로그램 같은 거를 좋아하고요.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조심해야 돼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인베스트나 스펜드는 시간이나 돈을 목적으로 취하는데 저 자리에다가 사업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사업에 돈을 대다 할 때는 파이낸스나 펀드를 써야 돼요. 그런 것이 나왔고요. 나머지 중요한데 요것도 중요하죠. 기대치를 맞추다, 충족시키다. 그 다음에 raise awareness 이런 거, 이거는 인식을 끌어올리다. 제가 이 빨간색으로 밑줄 치는 거하고 형광펜치라는 거하고 무슨 큰 차이점이 별로 차이점 그냥 줄 하나 치면 재미없잖아. 내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막 칠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수업하면서 맨날 학생이 틀려가지고 그런 거. 저는 토익 강의를 15년 했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유튜브도 이렇게 하시고 방송도 뭐 이렇게 나름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책도 많이 쓰셨고 그거에 비해서 구독자 수가 적네요. 뼈 때리는 소리 또 한다, 그지? 구독자 수가 이제 1,000명 넘었습니다. 어느 세월에 저도 10만 구독자 돼볼까요? 늦게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는 아직 영상 편집도 못하고 진짜 마음만 앞서가요. 마음만 이만큼 앞서가. 딱 하면 슝 하면 확 하면 빠바밤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능력 부족으로 아직까지는. 제가 계획이 있어요. 영상 이번에 무료 영상 쫙 40강 마무리하면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런 교재용 영상 말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여러분들의
딱 갈증을 해소해 주는 그런 어떤. 그리고 여기 내 얼굴도 지금 작게 이렇게 세팅돼 있는데 이거 확 크게 뿅 이렇게 하면서 잠깐 보여줬어. 저녁 시간이라서 뭐 이렇게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요. 큰 화면으로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아그 이쪽에 글 뾰로롱 나오고 막 이쪽에 글 뾰로롱 나오고 그런 거 있지. 그 일반적인 유튜버의 그 영상 그런 것도 이제 뭐 도전을 하고 밑에 자막 넣기 뭐아뭐 그런 것도 아직은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재 사셨으니까 교재 무료 영상으로서 이걸 열심히 또 봐주시고 이거는 제 학원 강의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지금 왜이 시간에 이거 하고 있느냐. 지금도 밤 지금 11시 27분 매일마다 밤마다 이걸 계속 찍고 있어요. 지금 힘들게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썰을 푸는 건데 학원 강의를 저는 주로 하는 강사였고요. 15년 동안 계속 강의를 하다 보니까 뭐 수강생이 막 미치도록 많고 막 그런 완전히 그냥 막 진짜 유명한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근근히 명맥을 유지해 오는 강사로서 학생들이 뭐를 잘 주로 틀리는지를 저는 계속 관찰을 하고 피드백을 받는단 말이에요. 수업 끝나자마자 틀린 거다 나한테 제출해. 어떻게 생각해서 어떻게 틀렸어? 그래서 이게 주로 틀리는 게딱 보여요. 딱 보면 이거 엄청 틀리거든. 위치, 합의, 결론. 그냥 이게 생소한 거야. 이게 뭐예요? 막 그래요. 이거는 합의에 도달하다. 결론에 도달하다. 합의뿐만 아니고 뭐 reach an agreement 그러면 계약 같은 거를 성사시키는 거. 그런 것도 reach라는 말을 써요. 합의라는 게 계약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agreement, contract. 도달한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계약을 맺는 거죠. 또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고 reach a conclusion 이렇게. 그 다음에 reduce lower wave. wave란 단어 정도가 특히나 조심해야 될 건데 비용을 철회하다 그런 비용을 이제 뭐 받지 않는 거죠. reduce나 lower는 비용을 낮추다라는 식으로 사용되는 거고 이세 단어가 다 비용을 좋아하는 단어들이다. release 영화 제품 또 여러분들 unveil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unveil. 우리가 그 베일을 벗기다라는 말 알죠? 이 단어도 뭐 영화나 제품 같은 거 저런 거 좋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품을 좋아하죠, 제품. 구독권이나 회원권은 갱신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출물 제안서 서류 같은 거 갱신. 아, 이건 검토하다, 그지? solicit, 이런 게좀 고난도. 아, 이런 건 좋은 단어예요. 토익이 좋아하는 단어. 기부금이나 제안서 같은 거는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solicit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마지막 거좀 중요하네요. use나 exercise 이런 단어들은 커션이란 단어, 주의, 주의를 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돼요. 근데 왜 하다인데 유수입니까? 많은 친구들이 이 문제 나왔을 때 cautiously, ly 붙은 부사를 답으로 해서 저 자리에서 부사 자리로 틀리는 문제도 나왔습니다. 주의하여 사용하다. 그래서 왠지 cautiously 같지만 use caution 그러면 이게 덩어리로 주의하다라는 말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요 정도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부사와의 어울림 확인이라는 건 뭐냐? 이제 여러분들이 동사 어휘 문제를 풀때 목적어 가지고 풀리는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주의 깊게라는 이런 부사를 보게 되면 주의 깊게 검사 그러니까 주로 할수 있는 단어가 주의 깊게라는 단어들은 뭐랑 되게 잘 어울리냐면 주의 깊게 뭐 읽거나 조사하거나 그런 단어들 되게 좋아해요. 주의 깊게. 여기다 제가 뭐 적어 지는 않았네요. 말로 대신해 보자면 주의 깊게 읽거나 조사하거나 뭐 조심스럽게 예측하거나 검사하거나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케어풀이기 때문에 거꾸로 부사를 보고 동사 어휘 문제를 맞출 수 있는 패턴이 되는 거죠. 여기다 적어놨어요. work라는 단어는 이런 부사들이 들어올 때 주로 답이 되더라. 면밀하게 협조하여 작업하다. remotely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재택근무하다는 말이 되는 거야. Efficiently, effectively, 효과적으로 둘다 비슷한 말이죠. 효율적으로, 뭐 효과적으로 일하다. Work properly, 그러면 올바르게 동작하다. 보통 기계 같은 거 이런 거 묘사할 때 많이 쓰고요. Work hard, work diligently, work together, work cooperatively. 그럼 이거는 협조하여, 협동하여, 뭐 함께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다 이런 식으로 work가 답이 됐을 때 저런 부사들을 단서로 내준 겁니다. 시험에서. 또 이렇게 읽거나 읽거나 자세히 보거나 검사하거나 테스트하거나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라는 계열의 단어들을 좋아하는데
요세 단어를 오늘 처음 태어나서 본것 같다 하는 친구들은 어휘가 되게 약한 거예요. 토익 단어에 대한 학습이 상당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맞고요. Vigorously는 저거는 철저하게라는 단어인데 암기법이 있어요. 자, 이제 좀 지루하니까 이 단어는 제가 암기법들을 상당히 많이 얘기해 줄게요. 사실은 어휘 단어는 강의를 뭐 이렇게 많이 하는 게좀 재미가 없어. 지루합니다, 사실은. 그죠? Vigorously는 이게 철저하게 뭐 이런 거거든요. 엄격하게. 엄격하게 혹은 뭐 철저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군부대를 갔는데 신병들한테 이제 교관이 뛰어 뭐 앞으로 가뭐 이랬단 말이야. 뛰어 가 그랬어요. 저 머리를 좀 잘랐는데 약간 군인 스타일 굉장히 짧게 날씨가 또 덥고 여름이라서 짧게 잘랐어요. 요새 탈모도 막 진행되고 그래서 짧게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근데 교관이 어떤 신병이 똑바로 뛰지 않고 막 걷고 있으니까 니 걸었어? 너 지금 걸은 거야? 니 걸었어? 그렇게 얘기하면 리거러슬리가 연상이 되죠. 리거러스라는 단어 자체가 엄격한 철저한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상을 해서 외울 수가 있다. 리거러스. 떠올리는 이거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얼굴을 잠깐 생각해 봅시다. 떠올리 여기 철저하게란 단어인데 한 사람의 얼굴을 쫙 봤더니 얘가 어떻게 생겼냐? 요렇게 생긴 사람이 있는데 안경을 쓰고 있어요. 웃으면서 약간 징그럽다 이거. 괴물 같다. 이렇게 생긴 사람이 철저하게 뭔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라는 뜻이 된 단어예요. 연상법이에요. 이거 저스티블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 이 단어를 학생들이 뭐라고 자꾸 생각하냐면 지친이라고 생각해. 지친. 그거는 이그저스티드죠. 이그저스티블리는 철저한이라는 단어에 ly 붙은 거야. 철저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좋아하는 동사들은 정해져 있다. 시험에서 특히 떠올리가 나왔을 때 워시가 씻는 거죠. 철저하게 씻다 하면서 워시 떠올리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철저하게 씻는 것은 깨끗하게 씻는 것을 얘기합니다. 파지티블리가 보이면 띵크를 답으로 하시면 되고 뭐 타이틀이나 시큐얼리가 보이면 패슨 저런 건 이제 안전벨트 같은 거꽉멜때 쓰는 거. 그 다음에 수익성 있게 운영되다, 원활히 진행되다, 빠르게 뭐 응답하다, 통보하다, 조치를 취하다, 움직이다, 움직이거나 뭔가 말하고 연락하고 통보하고 이런 것은 빠르게라는 단어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부사와의 콜로케이션이라고 불러요. 마지막으로 주어를 봤을 때잘 풀리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득점자용이에요. 초보자들은 이거 동사들이 나올 때 주로 틀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잘 들어봅시다. 우리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우리 수업 듣는 친구들. 신문이나 책은 피처라는 동사가 툭 나와요. 이거는 어떤 내용을 특집으로 다루다라는 뜻이 아주 중요하죠. 저 피처라는 단어는 보통 등장하면 정답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단어예요, 저게. 그 다음에 행사가 피처하면 거기에 이제 뒤에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행사에서 어떤 사람이 주된 인물이다.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뭐 환영회에 갔어요. 또 reception, 그 환영회죠. features, 뭘 특징으로 하냐면 구원이라는 사람을 특징으로 해요. 내가 주된 인물이 되는 거기. 제품이 피처하는데 기능이 나오면 제품은 어떠한 기능을 주로 갖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 출판사가 책 이름이 나오면 책 이름을 출간하게 되는 거죠. 그죠? 책이 말하거나 아웃라인 요약하거나 이러면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간략히 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런 세인 아웃라인이 답이 됐던 거예요. 사람이 뒤에 사람이 이렇게 오게 되면 사람이 전화하거나 연락하거나 인터뷰하거나 사람을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요거 좀 어려운 건데 요거 챙겨 봅시다. 땡땡 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상이 recognize 하면 원래 알아주다, 인식하다 이런 거거든. 그래서 어떠한 뭐 분야를 알아주다. 그럼 어떠한 분야에 대한 상을 받는 겁니다. 요 표현이 나왔을 때 학생들이 되게 많이 틀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공간이 나왔는데 토탈이 나오면 여러분 토탈이라는 요 단어는요. 물론 형용사일 때는 이것이 합계의 이런 단어지만 이게 합계가 얼마가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참석자 넘버 이렇게 하면 참석자의 수가 뭐뭐이다. 이 넘버가 답이 되는 문제가 시험에 나왔죠. 우리는 넘버 그러면 숫자라는 명사만 생각하거든. 예전에 이제 이거 제가 기초반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 벌써 또 20분 넘어가네. 아 그러면 썰 풀지 말아야지. 기초반 수업하는데 아 그래도 이 얘기까지는 할게요. 나 이제 학생들한테 그 넘버 3라는 그 발음을 이제 얘기해 주려고 요거를 책상에다 딱 적어 놓고 칠판에다가요. 책상에다 적은 게 칠판에다 적어 놓고 얘들아 이거를 한번 읽어 보자. 발음이 쓰리가 아니다. 쓰리가 아니고 쓰리는 뭐 훔치는 거다. 그죠? 그렇다고 뜨리도 아니고요. 어떻게 읽어야 되겠니? 그러면 이걸 설명하는데 한 친구가 자기 읽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읽어봐라고 시켰어. 그때 얘가 딱 보자마자 no 이러더라고요. 이거를 no라고 읽어서 내가 깜짝 놀랐어. 이게 넘버의 줄임말인데. 넘버 3할때이 넘버는 숫자가 얼마가 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 스티플레이터 여기 나오네요. 규정 나오고 스티플레이터 나오면 데레스비가 나오고요. 규정의 내용이 이러하다 이런 거예요. 서클 같은 것도 참 나오면 많이 틀리겠죠, 여러분들. 퍼레이드가 장소를 이렇게 돈다라는 뜻으로 서클이 정답이 됐었습니다. 커버는요, 충당하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예산이 어떠한 비용을 커버한다는 소리는 커버가 원래 덮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그 비용보다 넘어간다, 이상이다라는 말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참 여기 있는 내용은요, 아, 너무 좋은데 이건 여러분들이 고득점 맞고 싶은 친구들은 정말 이 내용은 어디 저기 어디 교재 시중에 있는 어디 교재를 봐도 이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요새 무슨 단정을 못 찍겠어. 함부로 단정했다 절대 없다. 다른 데 나오면 이제 내 손모가지 뭐 건다 이랬다가 옛날에 진짜로 어디 나와가지고 막 칼들고 찾아오고 학생들이 진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자, 그러면 주어의 어울림 확인이라는 거 방금 전에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된 거죠. 실제 시험에서 feature라는 게 보기에 등장하면 목적어만 보지 마시고요. 주어까지 본 다음에 진짜 신문의 내용에 이러한 게 주된 내용으로 다루어졌는지를 따져주게 되면 아, 말이 되는구나. 그래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문제의 빠른 속도를 한번 풀어볼게요. 딱 봤더니 정말 빠른 속도로 풀릴까? 우리는 동사 어휘 문제라는 걸딱 봤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자동사는 지우고 출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그래 어필은 to 같은 게 필요한 자동사지. 그래서 확 제껴줍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목적어가 뭔가 봤더니 their yearly subscription 구독권이잖아요. 구독권과 어울리는 게 구독권 개발시킬까 갱신할까 설득할까 생각해보면 구독권은 바로 갱신하다로 이렇게 콜로케이션으로 돌아가죠. 딱 어울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구독권을 갱신하다 이렇게. Persuade는 보통 5형식 동사라고 해서 목적어 써주고 to 부정사를 써줍니다.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 Developer는 그럼 보통 뭘 개발을 시키느냐? 뭐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해요. 뭐 도시를 개발할 수도 있고 뭘. 최근에는 영화 그 소설 있잖아요. 소설을 발전시켜서 영화화하다라는 게 시험에 나왔죠. 그건 이제 물론 전치사 어울림이 있어요. Develop a novel into a movie.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원리. 그래서 뭐 이거는 민유가 정답이 됐던 문제고요.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그렇다고 해석을 아주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딱 보자마자 그래 해석은 해야 되겠지. 여기 보니까 목적어는 있지. 그래서 시간이 없을 때는 부분 해석이라고 불러요. 목적어를 갱신하도록 구독권을 갱신하도록 추천이 된다. 시간이 조금 더 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부터 해석 쫙 하는 거야. 땡땡땡 데일리 매거진은 추천이 되는데 갱신할 것으로 아 거기에 그 페이트런스라는 게 뭐냐면 구독자들이죠. 독자들이 그들의 구독권을 갱신하도록 추천이 된다. 그렇게 여기 되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1번 문제 또 이어서 한번 슉 풀어볼까요? 이거는 벌써 exotic locations를 좋아하는 단어를 골라야 되지만 이것만 보고 풀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주어를 봤더니 영화 유명한 영화 제목은 Catch Me If You Want. 상당히 뭔가 그 뭐라 그러죠 이런 거? 아 갑자기 패러디라고 하나요? 패러디 느낌이 나는데 진짜 영화 제목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Catch Me If You Can이라고 있어 원래. 그래서 아무튼 이 영화가 제 주어가 영화란 말이에요.
영화니까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주된 내용으로 다룬다. 그런 식의 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딱 보자마자 벌써 피처로 딱갈 수가 있어야 돼요. 무슨 영화가 주차를 할 리는 없고, 그지? 영화가 뭐 어디로 보내거나 전근시킬 이유가 없어요. 뮬레이트는 전치사 올림이 있어서 뮬레이트 A to B, A를 B랑 연결시키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니까 탈락이 되는 거겠죠. 됐죠? 이번 과도 상당히 콜로케이션의 개념 여러분들이 잡고, 평상시에 단어를 외울 때 어떻게 외울지에 대한 어떤 개념을 잡았을 겁니다. 절대로 단어장을 봤을 때그 단어의 뜻만 외우려고 하는 건 되게 돌아서 공부하는 것이다. 다시 또 외워야 된다, 어차피. 신기하게도요, 단어 뜻을 아는데 문제를 못 풀어요. 되게 신기해. 그 현상을 극복하려면 목적어의 어울림, 부사와의 어울림을 혹은 주어와의 어울림을 같이 공부하자라는 게이 과의 취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